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인문의 핵심 291번부터 295번까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부터 읽어 보고 갈게요. In science, the credit goes to the man who convinces the world, not the man to whom the idea first occurs. 292번입니다. Ultimately, the only power to which man should aspire is that which he exercises over himself. 293번 보겠습니다. When someone you care about is going through a hard time, you can help them by giving them a safe place to share their feelings. 294번입니다. There will be times when you are very busy and other times when it is quieter. So please be prepared to be flexible. 295번 보겠습니다. Home is the safe place where we can express our feelings and enjoy some of the most meaningful events in our lives. 기대했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번입니다. In science, the credit goes to the man who convinces the world, not the man to whom the idea first occurs. 기대했는데요. 우선 여기서 보시면 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계대명사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to whom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옆에 이제 전치사 to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전치사가 왜 나왔냐면 그냥 사실은 그냥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to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진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원래는 to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the man이랑 똑같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목적어가 생략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전치사는 혼자 쓰면 되게 어색해요, 사실은. 얘는 항상 그 목적어랑 붙어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앞으로 빼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해석은 전치사를 살려서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people liked him, 그다음에 the idea occurred to him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 친구들이 겹치잖아요. 이제 뒤에를 빼버리고 그다음에 얘를 붙여서 who를 써준 거예요. 근데 목적격이면 whom이라고도 써요. 현대문법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whom이라고 여기서 나왔으니까 whom으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People liked him, whom the idea occurred to him. occur to. 근데 얘 이렇게 명사랑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앞으로 빼준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는데 어떤 그였냐면 그에게 아이디어가 먼저 나왔던 그를 좋았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전체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redi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신뢰, 어떤 공로란 뜻인데 여기선 공로가 먼저 공로로 쓰였으니까 공로를 먼저 써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convince 같은 경우에는 설득시키다인데 이렇게만 있습니다. A, B, convince A, B. A에게 B를 설득시키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 be convinced B예요. B가 설득되대요. 그래서 A에게 B를 설득하다는데 이 얘가 수동태가 되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B가 설득되는 거로 B를 설득받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어니까 B를 설득받다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ccur to A 하면 A에게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science, 과학에서 그 공로는요, 어떤 사람에게 갑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설득한 사람에게 갑니다. 누가 아니라요? 누구에게 가는 게 아니라요? To whom the idea first occurs. 그에게 아이디어가 먼저 일어났던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요. 292번 보겠습니다. Ultimately, the only power to which man should aspire is that which he exercises over himself.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래요. 전치사 2에다가 관계대명사가 붙은 앤데 그냥 전치사 의미만 살려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ultimately 하면은 궁극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다음에 aspire to A, 그럼 A를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유일한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그 힘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힘으로 사람이 열망해야 하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which is that which he exercises over himself. 그가 스스로에게 행사해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that은 다른 어떤 문법 요소가 아니라 얘는 지칭사, 그것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대신 나타내는 것은 뭐겠습니까? 파워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열망해야 되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힘인데 어떤 힘이요? 그가 스스로에게 행사하는 힘이요. 남에게 힘을 부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힘을 이게 유일하게 사람이 열망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3번 보겠습니다. When someone you care about is going through a hard time, you can help them by giving them a safe place to share their feelings. So,
When someone you care about 해서 여러분들 care about A 하면 A를 돌보다는 뜻입니다. 신경 쓰다. 그다음에 go through A 하면 A를 겪다라는 표현이고요. give A 하면 A에게 B를 주다라고 해서 이런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애들을 우리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수여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A, B라고 계속 해드리는 건데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제 간접 목적어라고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에게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send A, B 하면 A에게 B를 보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teach A, B 하면 A에게 B를 가르치다, buy A, B, A에게 B를 사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 정도면 다 되는데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란 걸 한번 볼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Children likes McDonald's. 아이들은 맥도날드를 좋아합니다. Parents do not like McDonald's.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게 겹치죠.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얘를 연결한 다음에 얘가 사람은 아니니까 which를 넣어줍니다. So children like McDonald's, which parents do not lik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냐면 위치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아이들은 맥도날드 좋아합니다. 맥도날드를 부모님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이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패턴이 돼요.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패턴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얘가 이렇게 생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맥도날드를 명사라고 봐주고 parents do not like를 주어 동사라고 봐주면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게 되면 영어에서 진짜 편해질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정말 많이 씁니다. 아마 이전에 문장들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en someone, someone인데 어떤 someone이냐 갑자기 명사하는데 또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수식으로 무조건 봐주라. 누군가인데 여러분들이 내게 신경 쓰고 돌보는 누군가가 is going through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you can help them. 여러분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요? By giving them a safe place to share their feelings.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주면서요. 근데 어떤 안전한 장소냐면 to share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면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인데요. 관계부사절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관계대명사랑 개념은 같아요.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요소와 뒤에 있는 요소가 겹치는데 뭐가 겹치냐면 명사가 겹친 거죠. 근데 이제 관계부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앞에 있는 선행사는 명사인데 뒤에 나오는 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식으로 돼가지고 부사로 쓰일 경우에 그게 생략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like my house. 난내 집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my friends play usually play games in my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집이 좋고, 그다음에 나는 우리 친구들은 내 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섞어주면 우리 관계대명사 만들듯이 섞어주면은 I like my house. 자, which죠? Which my friends usually play games 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렇게 in which랑 똑같아,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전치사 in이 가져오는 게 어떤 시간이나 장소라는 애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장소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바꾸냐면 where로 바꿔요. 장소일 경우에. Where로 바꿉니다. 그래서 I like my house where my friends usually play gam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구나. 이런 걸 관계부사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부사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관계부사로 쓰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 이제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행사가 장소이면 where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간이면요. when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방법이면은 이유부터 할게요. 이유가 나오면
why라는 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면 how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아요. 해석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신용이라면, 내신이나 영작이라면 관계부사절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왜냐하면 뒤에서 부사가 사라진 거예요. 뒤에서 부사가 빠진 건데, 부사는 문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중요할 때가 많은데, 구조상으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 will be times when you are very busy and other times when it is quieter. So please be prepared to be flexible. 자, 우선 be prepared to be 하면 V 하도록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준비되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동사인 prepare에서 왔습니다. prepare는 준비하다는 뜻이고 preparation 하면은 명사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lexible 하면 얘는 유연한 이란 뜻이고 flexibility 하면은 flexible에다가 ability가 붙은 거예요. flexibility, 유연할 수 있는 능력, 유연성. 유연력, 유연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the time,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when you are very busy, 여러분들이 매우 바쁜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and other times, 다른 시간들이 있을 건데 어떤 시간이냐면 when it is quieter, 이게 더 조용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So please be prepared to be flexible. 그래서 항상 준비해 주세요. 뭐 하도록요? 유연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5번 보겠습니다. Home is a safe place where we can express our feelings and enjoy some of the most meaningful events in our lives. 집은 안전한 장소인데, 자, 장소 나왔으니까 관계부사는 무조건 where 써줍니다. 어떤 장소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and 다음에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여기도 동사원형. 이렇게 연결됐구나.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뭐를 즐길 수 있냐면, some of the most meaningful events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 중에 몇몇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대명사 절이랑 관계부사절 들어가는데요.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절을 조금 더 진행하고,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부분이 있었죠.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패턴이 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패턴으로 나온다. 이제 관계부사도 생략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략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굳이 쓰지 않아도 의미가 파악이 될 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부사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생략이 돼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MP3 꼭 들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